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본 발사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누리호 개발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성능 검증을 끝낸 75톤급 엔진을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개가 들어가는데 이 4개의 엔진을 묶는 기술은 엔진 못지않게 고난도입니다. 4개의 엔진을 묶어 작은 오차도 없이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해야 하는 만큼 연구팀은 앞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1단과 2단, 3단을 정교하게 조립하는 기술도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2단에 대한 엔진, 3단에 대한 엔진도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하고 해왔습니다. 기체를 조립을 해서 만들고 시험하는 또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과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오는 2021년 10월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발사됩니다. 국내 위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성 발사 수요는 점점 늘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호는 다양한 위성을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